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너와 함께하는 군단 미리 보기. 네, 군단 배타입니다. 자, 일단 악마 사냥꾼의 점프 길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도와줄까, 꼬마야? 네, 이 녀석을 기점으로 해서 바로 요 녀석에서 점프를 뛸 건데요. 일단 일반 점프입니다. 네, 요 정도 거리를 날아옵니다. 자, 그리고 2단 점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 점프. 네, 요 정도 거리를 날아옵니다. 자, 그 다음에 3단 점프 활공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공까지 딱 맞추고 점프 점프 활공.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 정도 거리를 날아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1번 스킬 지옥돌진을 이용을 해주면 지옥돌진을 이용을 했을 때한 번, 두 번. 지옥돌진? 여기까지입니다. 이만큼을 한 번의 점프로 날아올 수 있다는 게 바로 악마 사냥꾼이죠. 자, 그럼 스토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곤즈 스테노와 대화를 할게요. 이번엔 또 뭐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이너리다. 어떻게 공격할 계획입니까? 여곤즈여, 나그네 이끌고 북쪽으로 가서 영혼의 기계에서 악마들이 수행하는 의식을 방해해 주십시오. 진나드 샤리, 아도레, 칼퀴 흉터가 해야 할 일이군요. 알겠습니다. 좋아요. 어서 일을 끝냅시다. 화산은 나아가가 머물기에 좋은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면 나가는 물속에서 사니까요. 네, 정확히는 어류죠, 어류. 자, 그다음에 목소리가 아름다운 모군주 말레볼런스입니다. 반갑다. 모군주여, 시바라를 이끌고 타락의 공항로로 가십시오. 저에게 고통을 안겨주세요. 다음번엔 조금 더 위쪽을. 그 일은 우리가 완수하겠다. 검은 사원이 공격받고 있다는 걸 명심해라. 시간이 없다. 가자, 자매들아. 옛 형제들에게 자비를 베풀 시간이다. 네, 위화감이 너무. 자, 그다음에 가루든입니다. 뭐가 전투군주여, 당신의 병력은 남동쪽에 있는 파멸 요새를 공격해 주십시오. 그곳의 악마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그러나 그 말대로 따르지. 제비 젖바다, 나를 따르라. 아, 멋있네요. 자, 이제 퀘스트를 완료를 해주겠습니다. 군단을 막을 수 있는 건 우리뿐이요. 잠깐만요. 뭐지? 아제로스를 라이너리단 군단과의 없어. 전투를 이 화산에서도 이어가야 하오. 적을 먼저 처치해야 이걸 아까 했었죠? 네. 우리 병력이 군단과 전투를 시작했어. 조만간 우리 일리대한 군주님과 함께 검은 사원의 주인이 될 것이오. 시각 너머의 시야. 제이슨 다크위버가 아주 짧은 순간 우리의 앞뒤 악마의 기척이 나타나는 걸 느꼈다고 하오. 그래서 그가 병력 일부를 이끌고 남동쪽에 있는 동굴을 조사하러 갔지. 동굴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는 여전히 뭔가 수상한 점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어. 그가 의문을 깨끗이 해소할 수 있게 그대의 힘을 빌려주는 게 어떻겠어. 그대의 영혼 시야가 도움이 될 거요. 군단의 역습받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공격을 시작할 수 있어. 그렇습니다. 확실히 처리해야 되고요. 자, 그렇습니다. 일단은 역습받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얘네는 악마 사냥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군단의 악마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애들이란 거예요. 말 그대로 악마를 잡는데 아주 특화된 친구들. 그리고 일리단 역시 악마 사냥꾼이죠. 자, 수수께끼 골짜기. 불타는 군단을 파괴하는 건 라이너 리더님, 제이 동굴 삶을 안에는 바쳐서다. 뭔가 강력한 것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루둠에서 퍼져나오는 거대한 지옥 마력 때문에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제 시야에도 잔뜩 구름이 껴 있습니다. 아, 시적이네요. 이 안에 무언가 있다면 그냥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영혼 시야는 일리다님을 제외하면 그 누구의 것보다도 명확합니다. 영혼 시야를 통해 이 동굴 안을 살펴보고 제 생각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이스, 영혼 시야를 사용하여
동굴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영혼 시야로 동굴 입구를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뭔가 이상합니다. 제가 간다. 영혼 시야. 영혼 시야. 와. 자, 영혼 시야 안쪽에 있는 게 다 보이죠. 그죠? 안쪽에 있는 보물까지 모든 게 보입니다. 작은 보물 상자도 보이네요. 일리단님이 길을 알려주시. 뭔가 사악한 곳이 숨어 있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숨바꼭질은 끝났다. 그대가 악마를 드러나게 해주셨으니 이제 저도 놈들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동굴 깊은 곳에는 그 중에도 아주 막강한 지옥군주의 힘이 느껴집니다. 지금 즉시 놈의 힘을 빼앗아야 합니다. 당신이 저기 지휘관만 처리해 주신다면 동굴 안에 나머지 병력은 저희가 없애겠습니다. 자, 지옥군주 카드를 처치하고 그 악마의 마력을 찾을 글레이브드죠. 그렇습니다. 이거 양꾼 스킬인데요. 와우, 애들이 다 탈퇴해서 안광을 쏴서 부셨습니다. 일리다리 공격! 야, 멋있다 일리다리. 야, 대박인데? 와우, 대박이에요. 오, 장난 아닙니다. 애들 싸우고 있고요.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바로 그런 거죠. 이 뭐지, 얘네가 너무 멀리 있습니다. 얘네도 얘네지만 정도에서 벗어났습니다. 안광 장난 아니야. 근데 이 영혼시야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일리단 그리고 스토리 모든 게 완벽한 것 같아요. 와우. 그렇습니다. 앞에 지옥군주가 있습니다. 너무 멀리 있습니다. 자, 지옥마력은 보잘것없다. 여기 있는 게 바로 이건데요. 아, 아무튼 아까 그 자, 도와주러 왔고요. 아, 저 지옥마력 주입 저 끊었어야 됐는데.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됐습니다. 드디어 글레이브 투척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글레이브 투척은 제가 왜 웃었냐면, 이 글레이브 투척은 10초짜리 스킬인데요. 요게 사냥꾼 스킬이에요. 네, 사냥꾼 스킬도 뺏었어요. 이 앙화 사냥꾼 때문에 그 뭐지? 이 전투 도적이 해적이 됐거든요. 왜냐면 전투 도적이랑 이렇게 겹치니까. 보물상자. 보물상자 위치 외워두세요. 와우, 인장, 손가락, 오케이. 어딨니? 요거 680 쓰고 손가락. 좋습니다. 가도록 하죠. 이쪽으로 갈 필요가 없고 가는 곳은 여기죠. 아니지, 여긴가? 어디로 가는 거야? 아이, 지도가 이쪽으로 나갈 수 있나 본데. 얘네들 싸우는 거 좀 도와주고. 사실은 요걸 쓰고 싶었어요. 완전 시원해요 진짜 데미지가. 와,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악마 사냥꾼 때문에 흑마법사는 탈퇴를 이젠 탈퇴를 쓸 수가 없어요. 악마 사냥꾼이 써야 되니까. 근데 거의 다른 클래스로부터 스킬을 뺏어오는 스킬을 강탈해서 사용하는 악마 사냥꾼이에요. 사냥꾼의 글레이브 투척까지. 사냥꾼 이거 없어졌을 거예요, 스킬. 겹치면 안 되니까. 예전에 그 죽음의 일격이, 그니까 왜 전사의 필살 일격 있죠? 그게 원래 죽음의 일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죽음의 기사가 나오면서 필살 일격으로 바뀌었어요. 그때 박탈감이 좀 있었는데, 야, 얘는 좀 더합니다. 파괴하는데 이 삶을 바쳤지. 자, 라이너리단 군단과의 전투를 이 화산에서도 아 이거 얘기했죠. 좋아, 지옥군주의 힘을 흡수하고 더욱 강력한 존재가 되었군. 이제 우리 모두 군단과 무리 여왕을 처치하는데 집중할 수 있겠어. 레벨 업했습니다. 99레벨. 자, 특성이 개방됐고요. 제이스의 수호물이 그리 오래 버티지 못할 거예요. 누군가 나서서 저 군단 파멸 포드를 파괴해야 하오. 영혼의 힘이 주입된 강렬한 시선으로 당신을 바라보는 카인. 군단 파멸 포를 파괴해야 합니다. 우리가 저 파멸 포를 파괴하지 않으면 우리도 오래 버티진 못하오. 자, 우리도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거고요. 끔찍한 수의 군단에 맞서 네, 저 파멸포들도 침묵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은 그 밖에도 아주 많습니다. 끔찍하게 불리한 상황이지만 우리 모두 당신을 믿고 있습니다. 무리왕의 신복들이 이 화산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을 처치해야 합니다. 군단을 박살내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완전한 승리를 쟁취해야 되는 모든 겁니다.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대는 뭘 바쳤습니까? 제가 신문화 악마 중 하나가 아주 쓸모없는 정보를 누설했습니다. 쓸모있는 정보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화산 안에 군단의 비밀을 기록하는 인프 어미가 있는 모양입니다. 코르바스가 그 악마를 포획하러 먼저 떠났습니다. 그 비밀을 우리가 차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 코르바스는 다리를 건너며 적을 격파했습니다. 음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진행을 할 건데요. 자, 일단은 특성이 생겼기 때문에 특성 지옥 특화 치명타율 100% 악마의 식탐 혼돈의 일격이 일종 확률의 하급 영혼 파편 먹으면 30분노 눈먼 경로 이겁니다. 무조건 눈먼 경로죠. 인생 눈먼 경로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아, 특성도 약간 디아블로식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구나. 하지만 너의 병력은 이미 흔들리고 있다. 널 만나고 싶다. 자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무래도 넌 살아남지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받아라! 숙광스럽군. 여기서도 네 하찮은 모습이 잘 보인다. 말해봐라. 우리에게 합류할 생각은 없느냐? 아, 이런 건 좀 그래. 시아나가 말을 안 하고요.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지휘관, 보고하라. 영혼 기관실 인근에서 강한 저항에 부딪혔다. 스테노? 보라, 우리 공격하는 자. 있습니다. 감독관을 공격할 때 합류하겠다. 오. 전투군주, 보고하라. 가르둔. 가르둔이 대답이 없습니다. 오, 이러면 안 되잖아. 자, 아무튼 나가들은 어떤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서 전투 중이고요. 모군주 쪽은 좀 순조로운 것 같은데 가르둔은 지금 대사가 없어요. 자, 악마 사냥꾼에 힐을 해주고요. 위에서 죽으려고 지금까지 버틴 건 아닙니다. 그래요. 잘 생각했어요. 아, 이걸 부수는 거죠. 자, 이리다리 깃발을 놓고요. 아, 그러면 잿빛 혓바닥 추적자들이 와서 자, 뭐죠? 뭐지? 아, 폭탄을 설치했어. 야, 말을 해줘야지. 폭탄을 설치했으면 니들이 무슨 고블린이야? 자, 고블린들은 폭탄 설치했단 말 안하고 일단 터트리잖아요. 그리고 옆에서 죽으면 옆에 있었어? 몰랐네? 이러는 애들인데. 네, 그렇습니다. 저기 또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뭔가 보라스? 자, 좋아.
그대가 파괴한 장치는 군단의 건물을 안정시킵니다. 요새 주위에 더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요새 주위에 더 있어요.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공격할 수 없습니다. 공격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이제 건물 주위에 아주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끔찍한 창조물입니다. 이들은 최근 죽은 사체를 찾아내 영혼을 거두고 영혼의 기계에 공급합니다. 그대는 죽음보다 끔찍한 운명에서 일리다리를 구했습니다. 아하.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타는 군단 얘네들이 이 막 파괴를 하고 다니는 게 얘네는 영혼을 무슨 그 휘발유처럼 쓰는 거죠. 와 진짜 이 안광은 보면 볼수록 대박입니다. 자 왕 보라스. 이거 정말 부끄럽군. 아 여기 잡혀 있었네. 아, 가루등이 부서진 드레나이 꼬마를 되찾고 싶나. 되찾고 싶어요. 글레이브 던지고. 자 딜 사이클 사이에 글레이브 좀 섞어주고. 좋아요. 여기서 글레이브 섞고. 어 좋네. 딜하는 방법을 이제 알겠어. 놈들이 절 꺾었습니다. 여왕이시여. 너무 멀리 있습니다. 나 죽어. 자, 이거 먹으면서 싸워.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놈들이 절 꺾었습니다. 여왕이시여. 여왕님의 아이들이 곧 아래서 깨어날 것이다. 자, 비단 외투를 얻었고요. 반드시 복수할게, 내 사랑! 아 이럴 수가. 남편이었어. 병사들이 모두 남자친구였어. 실망시켰군. 이럴 수가. 필요하다면 내 목숨이라도 주겠다고 맹세한다. 아 필요하다면 자기 목숨이라도 주겠대요. 자 이런 식으로 부하들의 신임을 얻고 있는 악마 사냥꾼. 아 남자친구였구나. 세상에 내가 커플인데 그것도 모르고 남친을 죽였어요. 거미기 때문에 네 또 거미들은 또 남편을 잃어버리면 과부거미로 레벨업을. 아 죄송합니다. 내가 무슨 소리지.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섬긴 안광 받아라. 그 누구도 나의 안광에 대항할 수 없지. 너무 멀리 있습니다. 대박이야 진짜. 근데 약간 디아블로 같은 느낌도 좀 들고요. 아무튼 진화했어요. 전 이걸 진화라고 말하고 싶네요. 자 여기서는 쉬바라들이 오 마법으로 들어올립니다. 야 던져버리네. 야 던져버린다. 와 터졌어요. 야 아 이게 그 비행선이구나.
모선처럼 생겼네요. 야, 역시 슈바라들은 좀 다르네요. 그리고 아까 그 잿빛 혓바닥 애들이 진짜 없어 보이네요. 잿빛 혓바닥 걔네들은 이건 뭐야? 아, 부수면 꺼지네. 잿빛 혓바닥 걔네들은 폭탄 설치했는데 얘네는 그냥 자기 힘으로 그냥 처리를 해버리네. 그런 게 좀 차이죠. 눈에서 빔! 역시 레이저는 눈에서 빔이지. 눈에서 빔에는 당할 수 없겠죠. 자, 여기 퀘스트가 있습니다. 코르바스거든요. 아제로스를 이룰 수. 라이너니더님, 인프어미를 찾았습니다. 일리다님이 길을 알려. 아, 인프어미 이 어머니는 네, 이 어머니는 약간 그 뭐라고 할까요? 군주 테라드레스를 닮은 그런 모습이네요. 자, 저 거대한 동굴 보이세요? 그 안에는 무시무시하게 강력한 인프어미가 있습니다. 허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어미가 갖고 있는 게 무엇인지가 중요하죠. 아무래도 그 어미는 지옥 비밀을 지키는 존재인 모양입니다. 그곳에서 군단의 불경한 의식을 수행하며 그걸 일지 한 권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힘이 필요합니다. 그 일지가 필요하다고요. 군단의 힘에 굴복하지 마. 자, 군단의 힘을 어떻게 부리는지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너라. 네, 얘는 잡지 않겠어요. 싸우질 않고 그냥 도망가네.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어, 싸우네. 어, 자폭을 하네. 무서워라. 자, 여기 있습니다. 프롤리 피카. 거절아. 내 피카를 가져갈 순 없어. 네, 죄송합니다. 이제 피카츄인 줄 알았어요. 군단의 마법 따위, 나가의 마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 지옥의 비밀이 널 삼킬 것이다. 너무 멀리 있습니다. 가스 숨겨 끊기! 끊어지롱, 끊어지롱. 놈들이 우리 비밀을 훔치고 있습니다, 여왕님. 무슨 수를 써서든 일지를 되찾아라. 어, 얻었다. 지옥 비밀의 일지. 아, 이거 이런 거 읽어보고 싶어. 나 이런 거 보면 무조건 읽고 싶어. 여러분, 쾌템이 가방으로 들어오질 않습니다. 말린 가죽을 엮어 만든 이 부정한 일지에는 수많은 불경 의식이 가게 변했어. 내가 알던 와우가 변했어요. 내가 알던 와우가 변했어요. 변해버렸어. 자, 열심히 애들이 싸우고 있고요. 우리는 어, 저기 또 장군, 무리영왕의 근처 장군. 장군 어딨니, 장군? 내가 왔다. 너구나, 장군 몰로스. 잡으러 왔다. 어, 여기 뭐가 아, 싸우고 있네. 어,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다더니 바로 이거군요. 태우기 끊을 거 그랬네. 지옥 숨결 이걸 끊어야지. 그죠? 긍정적인 게 중요합니다. 하나를 못 끊었어도 다음 걸 끊으면 된다. 뭐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 적을 가르고 처치하러 왔다. 그래서 빔! 네, 종족은 아나이힐란이었습니다. 가자 형제들아, 다시 전장으로 나서라. 네, 소매장식을 얻었고요. 템을 하나씩 바꿔나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다다다다. 그리고 이걸 누르... 아...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거 누르면 나가들이 와서 오? 오? 얼려버리네요. 야, 굉장합니다. 어, 그리고 없어졌어요. 역시 굉장한 나간데요. 자, 백작 네파리우스? 조심하십시오. 저 영혼의 기계 안에 공포의 군주가 있습니다. 뭐야, 백작 네파리우스라니. 내 것이다. 그거는 굴단 대사야. 좀 더 가까이 하스스톤 좀 해봤나 본데. 야, 그런 거 따라하면 되냐? 뭐야 이거? 야, 넌 네파리우스 아니야. 샘을 연다. 샘을 연다. 영혼의 경류. 샘을 연다. 영혼의 경류. 만찬을 즐길 거다. 그러냐? 샘을 연다. 영혼의 경류. 아, 못 움직이네. 죽어라. 귀한 나여, 도와주시오. 네 영혼아, 그래도 내 기계에 도움이 되겠구나. 와우, 반지를 또 얻었습니다. 훌륭한데요? 가속이 붙었네요. 네, 아까 그 거미를 잡았을 때는 내 사랑 이러더니 이번에 굉장히 강해 보이는 녀석이 잡혔는데 그래도 도움이 되겠네? 너의 죽음은 도움이 되겠네? 이러고 있어요. 티란나 너무 잔인합니다. 나는 네 심판관이지. 배심원 저 형제야. 아니당. 여기서 눈에서 빔! 굉장합니다. 역시 빔은 눈에서 빔이라는 걸 항상 깨닫게 해주는. 이 바질리스크들은 잡으면 좋나? 오, 또 이게 또 잘 들어가요. 이 데미지가. 글레이브 투척이. 방금 보셨죠? 글레이브 투척이 나쁘지 않은 데미지로 들어갔습니다. 이쪽에서 또 눈에서 빔 한번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요. 눈에서 빔! 오, 범위도 상당히 멀어요. 자, 디아블로 하듯이 생명의 구슬을 얻어주고요. 그리고 앞으로 앞으로 가면 하하, 여기는 떨어지지 않지. 난 악마 사냥꾼. 네, 이렇게 가면 됩니다. 항상 갈 때는 요 대사를 해주세요. 난 떨어지지 않지, 난 악마 사냥꾼. 그렇습니다. 분단과 파멸 사이를 잘 가져오셨나요? 그 일지에서 번져 나오는 힘이 느껴지세요. 빨리 그 비밀을 연구하고 싶어. 좀이 쓰시는군요. 좋습니다. 지옥의 비밀. 악마들이 자기네. 아, 잠깐만, 이거 나중에 받고 퀘스트 완료부터. 분단의 죽음을. 자, 장갑. 오, 템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능력치를 보여주는 상세 정보창이 굉장히, 예전에는 진짜 엄청 많아가지고 깨알같은 글씨로 진짜 바닥까지 읽기도 힘들어서 막 그랬는데, 네, 능력치와 강화수치가 정말
단순화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뭐 쓸데없는 지능이라든지 뭐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빠지고 민첩 체력 방어도 요것만 딱 정리가 됐고 강화 수치도 크리 가속 특화 요것만 딱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게 이제 그 변화된 단순화된 그런 어떤 스탯인데요. 저 요런 거는 좀 좋아 보이거든요. 난 모든 것을 희생했어. 본격 차단. 그대는 진정한 지도력은 쉽게 눈에 띄는 게 아니지. 최전선에서 병력을 이끌 수 있는 자질은 더더욱 그렇고 이제 무리여왕 티란나의 지휘함을 공격할 준비가 끝났어. 일리단님이 길을 라이너리다 군단과 아 이거 아니죠. 끔찍한 소리 군단이 왔어. 나도 전적으로 동의하오. 내가 보기에는 그대가 완전하게 적 병력을 섬멸한 것 같소. 어떻게 생각하오? 적 사령부로 올라가 쌀게라이트 쇠기도를 손에 넣을 준비는 이제 끝났소. 그렇습니다. 네, 뭐 제가 농담 삼아 드리는 말씀이지만 만약에 지금 이 악마 사냥꾼이 지금 99레벨에 뭐 한 98레벨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가서 그 뭐지? 일리단과의 싸움에 이 라이너 리단이 옆에 서 있다면 공략 불가능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 탱커 체력이 파밍을 많이 했을 때, 그러니까 검은 사원 파밍까지 했을 때 탱커 체력이 한 16,000 정도였거든요. 17,000? 17,000, 18,000. 2만이 아마 안 됐었어요. 2만이 안 됐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지금 얘는 평타가 2만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스킬은 막 47,000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최후의 저항에 방벽을 켜도 그냥 그 평타랑 스킬 두 방에 그냥 뻗습니다. 탱커가. 그 다음에 안광 한 방에 모든 공대원이 쓰러질 거기 때문에 공략 불가능이 되죠. 자, 재미삼아 얘기했던 거고요. 희생했습니다. 자, 악마들이 자기네 비밀을 이 책에 기록한 건 정말 큰 실수였어요. 이 일제에서 아무튼 불타는 군단의 맞서기 어떤 비밀을 선택하지 모두 그대에게 달렸어요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대가 무엇을 선택하든 군단의 힘으로 놈들을 공격한다는 건 즐거운 일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군단을 막을 수 있는 건 우리뿐이요. 자, 파멸과 복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파멸 전문화는 계속하는 거고요. 요게 지금까지 진행됐던 딜러로서의 역할이고요. 네, 싸움을 한다면 요겁니다. 그 다음에 복수는 요건데요. 복수는 제가 따로 좀 보여드릴 일이 있을 것 같아요. 탈퇴가 지옥피가 돼서 네, 그 전투력이 증가하고 피해력을 감소하는 말 그대로 탱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안광이 악마 쐐기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전문화를 저는 파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복수는 써보긴 했는데 이게 뛰어다니는 건 좋긴 하지만 뭐라고 할까요? 뭐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요. 네.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제로스를 잃을 수는 라이너 리단 군단과의 전투를 이 화산에서도 이어가야 하오. 요거 얘기가 나왔죠. 놀랐군. 알겠어. 잘 선택했어. 라이너 리단. 자, 이제 우리에게도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시오. 자, 탈퇴를 받습니다. 일리단님이 길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리다리와 파멸의 비밀. 이제 군단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일 테지. 이게 군단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이유일 테지. 우린 비밀을 역으로 이용할 적을 공격하고 그 과정에서 적보다 더욱 강해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렇습니다. 악마 사냥꾼들은 악마들의 힘을 이용하고 그 악마들의 힘으로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집결한 악마 사냥꾼들에게 파멸 전문화를 가르쳐야 됩니다. 일리다가 배운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자, 그대를 잘은 모르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할 각오가 되어있어. 우리에겐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잘 들으시오, 시아나. 지옥 비밀 고서에서 이걸 배웠습니다. 오, 힘이 더 필요해. 오. 불타는 군단을 파괴하는데 제 삶을 바쳤어. 검은 사원이 공격받고 있지만 않았다면 당분간 이곳에 머물고 싶었을 거예요. 여기엔 없애버릴 악마가 정말 많잖아요. 우리가 다시 만나지 저 혼자서도 군단을 박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 정도로 강해진 겁니다.
탈퇴를 배운 거죠. 군단을 막을 수 있는 건 우리뿐이요. 힘이 내 핏줄을 타고 흐르고 내 몸을 변화시키고 있어. 일리단님이 길을 알려주실 겁니다. 악마의 마력이라 제게서 무서운 힘이 느껴집니다. 무서운 힘. 근데 진짜 좀 무서운 것 같은데요. 자, 아무튼 탈퇴. 5분에 한 번 쓸 수 있는 강력한 필살기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쯤 넣으면 될 것 같고요. 탈퇴. 뭐지? 와, 완전 1,2단이야. 야, 난 1,2단이다. 와, 혼돈에게 파멸. 5만의 혼돈 피해. 와, 대단하네요. 뭔가 체력이랑 이런 것도 강해지나? 그렇진 않네. 아제로스를 이룰 순 없습니다. 군단을 막을 수 있는 건 우리뿐입니다. 자, 대사창이 안 뜹니다. 자, 뭔가 불안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튕기면 진짜 난리 나는데. 불타는 군단을 파괴하는데 이 삶을 바쳤어. 자, 지금 대화가 안 돼요. 큰일이에요. 불타는 군단을 파괴. 자, 아무랑도 대화가 안 돼요, 지금. 자, 지금 대화가 안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떡하냐? 군단과 파멸 사이를 대화창이 안 떠요. 우리뿐입니다. 아, 다른 사람들 다 렉이라 그럽니다. 이거 큰일 났네요. 자, 렉이 지금 엄청나기 때문에 요번 편이 조금 짧긴 하지만 네, 다음 편에서 이어서 진행하는 게 낫겠습니다, 여러분. 네. 렉 때문에 네, 렉 때문에 일리더님이 길을 알려주시고. 네, 렉이 너무 심해서 요런 게 이제 좀 테스트 서버의 안 좋은 점이죠. 자, 아무튼 렉이 너무 심하고요. 그래서 잠시 후에 다음 편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아래 댓글에 보시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댓글에 보시면은 모바일 게임 그 링크가 있어요. 네, 한 번씩 클릭해서 한 번씩 터치해서 다운 한 번씩만 받아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 다음 편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